안녕하세요 여러분, 코르스입니다. 이번 영상은 지난 16일 새벽 2시에 실시되었던 닌텐도 스위치 인디월드에 대한 소식입니다. 인디월드란 닌텐도 스위치로 출시될 인디게임들을 한데 모아 소개해주는 행사인데요. 오늘 영상에서는 인디월드에서 공개된 수많은 게임들 중 한국어를 지원하며 출시되는 게임들만 모아 소개해드릴 예정입니다. 자, 그럼 올해 마지막이 될 닌텐도 스위치 인디월드에서는 과연 어떤 게임들이 한국어를 지원하며 출시 예정작으로 공개되었는지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진정으로 바라는 걸 손에 넣을 수 있다는 다이시 던전에서 직접 주사위가 되어 꿈을 이루기 위한 모험을 떠나는 게임 다이시 던전이 닌텐도 스위치로 출시됩니다. 본 작품은 2019년 PC에서 먼저 발매되었던 것이 이식 발매되는 작품인데요. 앞서 이야기한 대로 직접 주사위가 되어 꿈을 이루기 위한 배틀을 펼치게 됩니다. 게임은 기본적으로 턴즈를 이용한 덱빌딩 로그라이크로 진행되며 매턴마다 주사위를 굴려 그에 해당하는 효과로 적을 공격할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주사위의 랜덤성에 대응할 수 있도록 본인만의 치밀한 전략을 세우는 것이 가장 중요한 작품입니다. 본 작품은 공개 직후 바로 이초베에 등록되어 현재 판매 중에 있으며 판매 가격은 14,900원입니다. To become a world class ballet. 본격 주차 정예 팀원이 되어 발렛 주차를 하는 게임 베리베리 발렛입니다. 베리베리 발렛은 온갖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주차를 대신해주는 주차 게임인데요. 혼자서 플레이는 물론 코어 멀티플레이를 지원하여 최대 4명이 함께 심각한 주차난을 해결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주차라곤 하지만 어째서인지 하늘에서 차를 떨구고 심지어는 하늘로 날려보내기까지 하는 본 작품은 2021년 초에 출시될 예정입니다. 손으로 그려낸 아름다운 그래픽으로 아마존의 세계를 모험하고 무시무시한 악당들을 물리치는 게임 턴치가 PC 발매에 이어 닌텐도 스위치로 출시됩니다. 본 작품은 손으로 직접 그려낸 부드럽고 귀여운 그래픽이 돋보이는 2D 진행형 격투 게임인데요. 장르가 격투인 것만큼 입력하는 콤보에 따라 모두 다른 공격을 선보이고 일반 공격 외에 마법 공격까지 더해져 더욱 다채로운 액션을 즐길 수 있습니다. 코어 멀티플레이로 최대 4명이 함께 플레이하기도 지원한다고 하네요. 현재 스팀에서 무료 데모 버전을 배포하고 있으니 이 점 참고하시고요. 본 작품은 2021년 3월 발매될 예정입니다. 아주 잘 만든 고전 게임이 생각나는 비주얼의 액션 플랫포머 게임 사이버 섀도우가 역시 PC와 함께 닌텐도 스위치로 출시됩니다. 세계는 인공생명체에 의해 지배되고 이 속에서 플레이어는 무엇이 세계를 영원한 파멸로 빠지게 했는지를 밝혀내기 위한 여정을 떠나게 되는데요. 이 과정에서 플레이어는 온갖 인공생명체들을 무찌르고 주인공을 기다리고 있는 위험한 함정들과 페어가 되어버린 메카시티 속에서 사이버 닌자 액션을 즐기게 됩니다. 본 작품은 1인 플레이어만을 지원하고 2021년 1월 26일 발매될 예정입니다. 사람의 아주 작은 힘이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라는 슬로건과 함께 시작하는 본격 야생동물 보호 게임 알바 와일드라이프 어드벤처가 PC 발매에 이어 닌텐도 스위치로 출시됩니다. 본 작품은 여름을 맞이한 기념으로 지중해 섬에 살고 있는 할아버지 댁에 방문한 알바를 주인공으로 그곳에서 야생동물을 관찰하고 위험한 상황에 놓인 동물들을 위해 도움을 주는 본격 자연보호 어드벤처 게임인데요. 게임 속 주인공은 단순 혼자서만 자연을 위해 힘쓰는 것이 아닌 섬을 되살리기 위한 단체를 설립하고 다른 자원봉사자들을 모으는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게 됩니다. 현재 본 작품은 스팀에서 선행 발매되어 매우 긍정적인 평가와 함께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닌텐도 스위치로는 2021년 봄 발매될 예정입니다. 끔찍한 악몽에 빠진 어린 소년이 되어 꿈속에서 공포 모험을 하는 게임 해피게임이 닌텐도 스위치로 출시됩니다. 본 작품은 끔찍한 세 가지의 악몽 속에서 다양한 퍼즐을 풀고 그 꿈에서 탈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게임인데요. 본작에서 플레이어는 게임 이름과 달리 꽤나 기괴하고 다소 충격적인 비주얼을 마주하게 되는데요. 현재 본 작품은 스위치는 물론 PC에서도 함께 발매되며 2021년 봄 발매될 예정입니다.
발매 이후 폭발적인 반응과 함께 인디게임 역사에 한 획을 그은 슈퍼미트보이가 10,000개의 레벨을 포함한 슈퍼미트보이 포에버라는 이름으로 닌텐도 스위치에서 출시됩니다. 슈퍼미트보이는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각종 기괴한 스테이지를 돌파하는 게임인데요. 이번 슈퍼미트보이 포에버에선 악당에게 납치당한 아이를 구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게 됩니다. 단순 점프만을 하는 게임이지만 한번 실수해도 맵의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고 스테이지 자체의 난이도 또한 상당히 극악무도한 것이 특징인데요. 과연 미트보이는 성공적으로 아이를 구출할 수 있을까요? 본 작품은 2020년 12월 23일 발매될 예정입니다. 애플의 구독형 게임 제공 서비스인 애플 아케이드에서 출시되고 유로게이머 에센셜 등급을 획득한 본격 칼을 휘두르는 퍼즐 전투 게임 그라인드스톤이 닌텐도 스위치로 출시됩니다. 본 작품은 칼을 휘두르는 근육 덩어리 조르즈가 되어 그라인드스톤이 가득한 그라인드스톤 마운틴에서 최대한 많은 크립들을 처치하고 반짝이는 그라인드스톤을 획득하는 것을 주 목표로 하게 되는데요. 이때 플레이어는 같은 종류의 몬스터를 일정 이상 연속 처치해야만 특별한 보너스를 얻을 수 있고 더욱 수월한 게임 진행을 할 수 있는 데다 퍼즐로 등장하는 크립들도 플레이어를 공격할 수 있기 때문에 보기보다 꽤 어려운 난이도를 자랑하는 것이 특징인데요. 게임의 시스템과 난이도가 굉장히 중독성이 강하기 때문에 저도 한동안 계속 플레이하게 되었던 작품이랍니다. 그라인드스톤은 현재 출시 발표와 함께 이숍에 등록되었으며 현재 러시아 이숍에서 25% 할인과 함께 약 14,000원으로 판매 중에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포인트앤클릭 퍼즐 게임으로 20대 초반의 여성 에다를 주인공으로 하는 웬더페스트 워즈 어라운드가 PC로 발매된 데 이어 닌텐도 스위치로 출시됩니다. 본 작품은 복잡한 과정 없이 단순한 클릭만으로 진행되는 어드벤처 퍼즐 장르로 사랑하는 연인과의 아름답고도 아픈 추억을 주제로 하는 작품인데요. 게임의 스토리 자체는 매우 드라마틱하거나 자극적인 요소 등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본작 특유의 따뜻한 일러스트와 아름다운 음악 그리고 잔잔한 스토리 등으로 스팀 평가 압도적으로 긍정적을 달성한 것이 특징인데요. 현재 출시 발표와 함께 이숍에 등록되어 판매 중에 있으며 무료 데모 버전까지 배포 중에 있으니까요. 본작에 대해 더욱 궁금하신 분들은 데모 버전을 꼭 플레이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름다운 그래픽과 감성적인 OST가 돋보이는 퍼즐 플랫포머 게임 호아가 닌텐도 스위치로 출시됩니다. 본 작품은 자연과 어우러진 마법을 경험할 수 있는 작품으로 손으로 직접 그려낸 매우 아름다운 그래픽이 눈에 띄는 것이 특징인데요. 자연 속을 모험하는 호화를 주인공으로 매혹적인 스토리텔링과 감성 충만한 OST들을 즐길 수 있다고 하는데요. 본 작품은 2021년 4월 발매될 예정입니다. 본격 항해 시뮬레이터를 표방하고 손으로 직접 그린 그래픽이 돋보이는 트래쉬 세일러즈가 PC와 함께 닌텐도 스위치로 출시됩니다. 본 작품은 거대한 쓰레기 쓰나미로 인해 물에 잠겨버린 세계에서 대항해 시대를 펼치는 작품인데요. 온갖 쓰레기가 넘쳐나는 쓰나미 속에서 직접 자원을 조달하고 뗏목을 업그레이드하여 쓰레기 항해의 마지막을 향해 나아가는 작품입니다. 본 작품은 온라인 및 로컬 코어 플레이로 최대 4명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것이 특징인데요. 4인 협동 온라인 항해라는 말만 들어도 벌써 홈파망 게임이 될 것 같은 느낌이죠? 본 작품은 2021년 봄 발매될 예정입니다. 투더문의 후속작이자 어드벤처 롤플레잉 게임인 파인딩 파라다이스가 PC에 발매된 데 이어 닌텐도 스위치로 출시됩니다. 본 작품은 닥터 왓츠 그리고 닥터 로잘린을 주역으로 수명이 얼마 남지 않은 환자의 마지막 소원을 가상의 세계에서 이루어주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게임인데요. 게임의 전반적인 배경과 스토리, 수려한 OST가 더해져 많은 플레이어들의 눈물샘을 터뜨림과 동시에 스팀 평가 압도적으로 긍정적을 달성하고 메타스코어와 오픈크리틱 모두 80점 이상의 높은 점수를 받았던 작품인데요. 본 작품은 2021년 봄 발매될 예정입니다.
There is an imposter among us. Not me. I saw you around the vents though. 올 하반기를 아주 강하게 강타한 게임이죠. 본격 우주 마피아 게임 어몽어스가 닌텐도 스위치에서 출시됩니다. 본 작품은 딱히 설명이 필요 없는 작품이죠. 우주선에서 최대 10명의 플레이어가 마피아 게임을 벌이는 작품인데요. 닌텐도 스위치에서 크로스플레이를 지원하며 출시됩니다. 현재 출시 공개 이후 바로 e숍에 등록되어 판매 중에 있는데요. 가격은 5달러입니다. 자, 여기까지 2020년 12월 16일 새벽 2시에 실시되었던 인디월드에서 공개된 게임들 중 한국어를 지원하며 출시될 게임들을 간략하게 알아보았는데요. 여러분 모두 오늘 소개해드린 게임 중에 마음에 드는 게임은 있으셨나요? 저는 오늘 소개해드린 게임들 모두 플레이 욕구를 자극하는 작품들 뿐이었는데요. 그 중에서 여러분들께 그라인드스톤을 가장 추천드리고 싶네요. 현재 제가 쓰고 있는 스마트폰이 아이폰인지라 애플 아케이드를 이용해서 먼저 플레이를 해봤었는데요. 오묘하게 중독되는 것이 시간 가는 줄 모르는 게임이랍니다. 팁으로 애플 유저라면 애플의 구독형 게임 제공 서비스인 애플 아케이드를 1개월 무료 체험할 수 있으니까요. 그라인드스톤을 스마트폰으로 먼저 플레이해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지금까지 코리스였고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잊지 마시고요. 저는 다음에 또 새로운 소식과 직접 게임 플레이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또 만나요. 안녕.